이번에 그 띠베론세는요, 41살 되실 분들이에요. 83년생 되시고요. 개생. 우리 돼지 중에서도 개생 분들은 꿈 많은 돼지야. 되게 낙천적인 돼지입니다. 이런 분들 이제 개묘년 만나네요. 나쁠 거는 크게 없습니다. 좋아지면 좋아지지. 근데 좋기만 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몇 가지 우려는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인복, 주변에 내가 대인관계가 넓어지는 시기예요. 넓어지는 시기고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좋기만 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속마음에 있는 거,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내 속에 있는 생각, 혼자만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너무 드러내실 때에는 오히려 그 시기 질투가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물운도 개해생이 개묘년을 만나는데 합수가 잘 들죠. 해묘이 삼합도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일복입니다. 일복은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대가가 따르죠. 재물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내가 재물은 들어오는데 이런 거야.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 돈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 이번에 해볼까? 냉장고가 오래됐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아 이번에 돈이 좀 드니까 아 냉장고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지. 애 학원 보내주고 싶었는데 아 여유가 없어서 못 보냈는데 돈이 도니까 이번 기회에 학원도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돈은 들지만 지출도 따라 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체계를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니 뭐니 하더라도 23년의 개해생들 문서운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운이 자녀의 문서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오래 간절하게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내년에 좋은 소식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두 분 사이가 좋으면 더 좋겠고, 어쨌든 문서운이 좋아지는 시기인데 이 문서운도요, 취득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취득을 했는데 이 취득함과 동시에 잠시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금전적으로 큰 지출이 돼버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년에는 문서를 잡는 것들이 당신들이 나아가는, 우리 개생들이 나아가는 재물복에 큰 토대가 될 겁니다. 잠시 잠깐 힘든 면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뭐 내가 문서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나쁘지 않은 때잖아요. 금리가 조금 높다 뿐이지 그만큼 집값도 많이 하락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2023년 개해생분들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 그리고 재물봉 많이 터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